저기 산봉우리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? 저게 지금 부분적이긴 하지만 성산일출봉입니다. 성산일출봉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배가 출출해지면 그냥 쭉 직진해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바로 명원식당이 나옵니다. 여기 흑돼지도 하고요. 성산포 앞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가지고 뭐 뚝배기도 하고 뭐 갈치조림 뭐 그다음 목동구이 뭐 이런 진짜 제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제주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또 오늘 또 여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자, 어떤 음식이 나올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제주도 토백이잖아요. 다른 데 가서는 막 그 수입산도 많고 뭐 다른 뭐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에서 나는 국내산 제주도 산으로만 식재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네 분들은 오면은 이렇게 말해요. 아이고 명원식당에는 다 여기 걸로만 해가지고 맛 좋다고. 하나씩 먹으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흑돼지 오겹은 뭐 제주 오셨으면 뭐 일단 흑돼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고요. 특히 제주도 흑돼지는 기름이 맛있어요. 기름이 쫀득쫀득해.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돼지고기 시켜 먹을 때 일단 이렇게 지방을 빼거든요. 기름진 거 안 좋아한다면서 지방을 빼가지고 괜히 내숭을 떠는데 제주도 거는 이것 때문에 맛없어요. 그래서 껍질하고 지방하고 다 같이 붙어있는 상태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. 와. 그리고 그냥 먹느냐? 아니죠. 그거 아니고 여기 멜젓. 제주의 멜젓을 같이 곁들여서 먹습니다.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성산포 지역이 젓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성산포 앞바다가 우리나라 그 바다들 중에서 물살이 가장 센 지역이에요. 그래서 근육질 그 생선들만 남아있는 데가 바로 이 성산포 앞바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찰기가 좋고 독특한 맛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 먹을 때 반드시 멜젓을 곁들여서 먹는다는 거죠. 예.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국룰이 됐지 않습니까? 조선시대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유명한 그 진상품 중에서 2대 진상품으로 뽑히는 게 이 옥돔이죠. 전복하고 옥돔. 이 지역이 또 옥돔으로 유명하거든요. 특히 제주도 옥돔은 제주 사람들도 이거 많이 못 먹었어요. 그 옥돔 그런 게 이제는 막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흔했던 생선이 아니고 옥돔의 생태적인 습성이 거의 바다에, 그 바닥에 붙어서 살아요. 그러니까 뭐 그물로 이게 싹쓸어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옥돔 이거 정말 귀한 생선이고 오 이거 양념장이 한순데 이거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습니다.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구운 생선은 말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리듯이 구워요. 그래야 쫀득쫀득한 맛이 살아있어. 거기다가 밑반찬 전부 다 이제 제주스러운 것들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. 뭐 콩나물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흔하게 제일 많이 먹는 나물인 거고 감자를 이렇게 간장에서 살짝 졸여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 정말 우리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던 반찬이거든요. 의외성을 갖고 있는 밥상입니다.
정말 제주스러운 느낌, 제주 향토적인 느낌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. 아 정말 맛있습니다.